네, 안녕하세요. 8월 3일 아침 기도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모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먼저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13장 20절부터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도중에 여호와께서 그 늙은 예언자를 통해 유다에서 온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 여호와의 말에 불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곳에서 네가 빵을 먹고 물을 마셨으므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네 시체는 네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에 그 늙은 예언자는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치워주었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가던 도중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함께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곁에 말없이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베델로 가서 그 늙은 예언자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다 말해주었다. 그 말을 듣고 늙은 예언자는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예언자의 최후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 그를 찢어 죽이게 하셨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고 하였다. 그가 나귀를 타고 가서 보니 그 예언자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었고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함께 서 있었으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그 늙은 예언자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성으로 돌아와 슬피 울며 그를 장사하였는데 그는 그 시체를 자기 가족의 묘실에 묻고 슬퍼서 오 나의 형제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 후에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그 예언자의 뼈 곁에 장사하여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베델에 있는 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있는 산당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악을 버리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지방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아멘. 네, 상당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어서 유다로부터 한 예언자가 베델로 옵니다. 그런데 와서 뭐 예언도 잘 했고 하나님께서 외치고자 했었던 이야기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고 금식한 채로 갔다 오라라는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있었던 한 늙은 예언자가 의도적으로 그 유다에서 온 예언자에게 접근해서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 라고 속여서 음식을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 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이유로
돌아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상한 건 그 늙은 예언자가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시체도 수습하고 막 울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 불쌍한 형제요 나중에 나 죽으면 그 곁에 묻어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수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서 이 선생님한테 혼나야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안 됩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막 헷가닥한 거라고 해야 이해가 될 정도로 자기가 속에서 음식을 먹여놓고서 갑자기 막 아우 나의 형제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상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또 전개가 이상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32절까지 그 늙은 예언자와 유다에서 온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3절에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악을 버리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서 이 11장 12장부터 시작해갖고 르호보암 여로보암 왕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이 예언자 둘의 이상한 스토리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장 아래에 있는 34절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안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두 예언자의 이야기가 여로보암이 망하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혹은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조금 앞뒷말이 안 맞아도 뭔가를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된 것일까요? 일단 여로보암은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해도 말이죠. 처음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됐을 때만 해도 나름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는 굉장히 나름 떠오르는 인물 라이징 스타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그 여로보암 왕에게 내가 너의 집안에서 대대로 왕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을 만든 굉장히 입지전적인 라이징 스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가 나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준행하고 따르면 너의 집안에서 왕이 대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채 자신의 자녀에게까지도 가지 못한 채 자신에 대해서 왕권이 끈이 끝나게 되는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 것일까요? 일단 여로보암 왕의 상황을 좀 보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고 초대 북이스라엘 왕인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상태인 것이죠. 지금 대중들, 여론들, 국민들에게 뭔가 자신의 입지를 보여줘야 되고 인기를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종교 국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남유다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성전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남유다에만 몰려있는 상황인 것이고 북이스라엘에는 제사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를 지를 수 있는 어떤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황금 송아지상을 만든 다음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기들도 이스라엘 전통의 절기가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각색한 그런 절기들, 자기 맘대로 바꾼 절기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만 지키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또 제사장들도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지금 아무나 제사장을 지원하기만 하면은 할 수 있게끔 그 법을 바꾼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 왕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한마디로 추격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여로보암 왕의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단은 여론들의 어떤 인기를 얻어야 했기에 단이라든지 베델에 그런 성전을 짓고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하는 것이죠. 뭐 그뿐만 아니라 절기도 가볍게 만들고 제사장이란 직분도 가볍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이 두 예언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유다에서 온 예언자도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해석해서 뭐 먹어도 되겠지,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며 음식을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바꾼 인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늙은 예언자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늙은 예언자, 베델에 있던 예언자도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유다에서 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서 설명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6절에 보면 이 늙은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예언자의 최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이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예언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겉 표현으로는 쓰여 있지만 사실 그 속의 의미는 여로보암 왕을 왕의 상에서 했던 얘기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직업상 이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한다라는 직업 특성상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입맛대로 재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경각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보실 수 있겠고 각자 드는 생각대로 삶에 적용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라면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인물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내 삶 때문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게 뭐냐, 야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똑같더라 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여로보암 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은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을 때 위험을 굉장히 좀 실감하게 된 뉴스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봤던 인터넷 뉴스 기사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짬뽕을 시키는데 제가 새우 알러지가 있으니까 새우는 좀 빼고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집 그 사장님이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새우를 그냥 넣은 채로 만들어서 배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은 그 알러지가 있던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처해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시력을 많이 잃어서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었고 뭐 이렇게 뭐 7천만 원인가를 이렇게 배상받는 뭐 이런 뉴스를 봤는데 하, 이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시력을 잃게 되고 뭐 알러지 때문에 직장에서도 그만두고 이 사람의 삶이 7천만 원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 중국집 사장님도 그 얘기 하나만 좀 귀 기울여 드렸어도 삶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참 잘 듣고 잘 들은 대로 이행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못했을 때 이 중국집에 음식을 시켰던 두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는 사람들, 그냥 사람들끼리도 내 이야기를 중간다리 하는 사람이 와전시켰을 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그것을 와전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로보암 같은 자기 입맛대로 재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 저희가 어쩌면 말씀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정작 하루를 살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재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